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지금 여기는 저희 종묘농원 감 대목, 1년생 감 대목 생산장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1년 키운 종묘를 접목을 위해서 이제 준비 작업을 곧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년생 종묘장으로서 비닐 멀칭을 해서 최대 뿌리를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은 이게 비닐을 멀칭해서 보습력을 좋게 하는 방법이 일부 적용되고 있으며 가뭄에 의해서 일부 좀 어리게 자란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래 이 차지 발칭을 한다는 것은 그 후기에 이 이실량을 높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이실량을 보면 수분 32%에 이시 0.7의 이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시라면 그 마늘이 봄에 가지고 있는 양이 지금 잔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 사용한 우리가 그 남아있는 이래 동글동글한 비료처럼 생긴 거 이런 것도 있죠. 동글동글한 거 비료 알갱이처럼 아직 덜어 녹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약간 검게 보이는 흙처럼 되어 있는 거는 유박을 뿌려서 토양에 그 유기물 함량을 지상부로서 공급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후기에 갯가지가 많이 발생한 것은 후기에 이실량이 높았다는 겁니다. 생장점이 성장이 멈췄을 때 몸속에 체내 저장 양분을 그 저장하고 더 남은 에너지를 이렇게 자란다는 거고 이렇게 종묘 1년생을 잘 키워야만이 또 올해 올해 봄 4월 초 중순경에 접목을 해서 또 2년차 그 신품종들이나 일반 단감 품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에서 자라고 있는 이 종묘들은 올 봄 오늘 2월 20일인데 이건 4월 초중순거에 접목할 육묘 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금알 농법 황금알 원에는 이렇게 많은 노하우와 생산에 대한 필요한 모든 부분을 겸비해 있기 때문에 종묘를 생산에도 많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종묘를 생산하는데 많은 노하우를 오픈할 것이니까 우리 유튜브 회원이나 밴드 회원들도 정보를 많이 접해서 종묘에 대한 생산력과 기술력을 많이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황금알농법 황금원에는 단감이 주 전문 생산 종묘 농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1년 키우고 이 종묘에도 접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나무가 피부가 벌써 이렇게 파란빛이 난다 그래야 될 정도로 깨끗합니다. 이거는 여기도 1년생 종묘에도 이렇게 유마 코팅을 해서 잘 관리해 놨다는 거예요. 이 피가 깨끗한 그리고 이 가지를 하나 뿌려서 색깔을 보면 전체가 똑같다는 겁니다. 색깔이 누르크나 변색이 한다는 겁니다. 유마 코팅을 했기 때문에 탈색을 돼서 검게 된 거는 몸속에 그 수분이 빠져나가서 장애가 일어나는데 그걸 미연에 유마 코팅으로 또 그 이전에는 가을에 단풍을 들여서 이런 모든 걸 조치했다는 거죠. 눈을 일부 까보면 이렇게 눈이 새파랗게 살아있겠죠. 그러면 이건 아주 지금 대목 자체에서 활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대목을 또 뿌려보면 이렇게 바삭바삭 깨지면 몸속에 또 영향이 많다는 게 또 그 증명이 됩니다. 이렇게 껍질을 깠을 때도 껍질에 누르크나 이렇게 변색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색깔이 안에 색이 이렇게 물이 많이 아주 그 접이 많이 나오는 정도 이렇게 생육이 왕성한 상태입니다. 대목이 서 있는 상태도 지금 현재 가진 이시량이라면 아주 육묘가 잘 자란 형태. 가을에는 이시가 그 다 먹고 줄어드는 형태 그런 형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겁니다. 올해도 이렇게 종묘를 위해서 많은 또 겨울
겨울나기 이제 봄에는 이 또 비닐을 멀청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 또 접목을 해서 비닐이 없는 상태에서 1년 또 재배해서 또 튼튼한 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년 재배하고 2년 차에는 걷어내는 방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마다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라도 활용할 수 있는 농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황금을 농법 황금을 원에는 단감 신품종 그리고 기존 재배되고 있는 우리 중생 계열 품종이라든지 태추 뭐 이런 태추 송본 뭐 조생부유 대봉 이런 종들을 생산해서 우리 농가에서 과수를 경행했을 때 경행에 이체받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농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황금을 농법 대표는 오늘도 이렇게 현장에서 유튜브에 온 밴드 회원을 위해서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황금을 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